한국관광공사가 오늘 원주 혁신도시에서 신사옥 이전식을 갖고 공식적인 원주 시대를 열었습니다. 원주는 물론 강원도 관광 발전에 청사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하은 기자입니다. 한국관광공사가 공식적인 원주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6층의 신사옥에는 400여 명의 임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관광공사는 53년 동안의 서울시대를 마감하고 원주의 새 둥지를 튼 만큼 원주를 시작점으로 강원도 관광, 지역 관광, 나아가 한국 관광과 세계 관광까지 경쟁력을 갖춰 나가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관광 자원이 많기 때문에 이제 차차로 하나하나 장단점을 비교해서 경쟁 우위점에 있는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차례차례 연구하고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그 출발점으로 원주의 교통 여건과 관광 인프라 등 장단점을 분석해 적합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0월이면 치악산과 강원 가명, 전통시장 등 특색 있는 관광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연계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올 전망입니다. 시에서 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협조할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조해가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 도시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관광공사 이전을 계기로 원주는 물론 강원도의 관광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전기를 맞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